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속도를 줄입니다. 천천히 가죠? 빠르지 않죠? 네, 천천히. 여기서 아이가 킥보드. 여기에서 안 빠르죠? 보일까요? 운전석에서 저렇게 들어오면 보일까요? 조그만 애가? 안 보이겠죠? 미리 안 보이겠죠? 주차장에는 서로 차대 차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지나갈 때 애기들 손잡고 가고, 그래서 어른들이면 커서 보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차장 입구 통로여서요. 제가 천천히 갔어요. 시야에 가려져서 빠르게 달려온 킥보드 못 봤어요. 보험사에서는 억울하지만은, 아유, 병원비하고 위자료 줘야 된대요. 아무리 인사사고라도 그렇지. 내가 가서 부딪힌 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애가 와서 부딪혔잖아요. 킥보드 가서 나 부딪혔잖아요. 아이고, 억울해요. CCTV를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CCTV. 네, 여기서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브레이크 잡아요. 예. 애가 보이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요. 예. 얼마나 더 빨리, 여기 멈췄다 가야 되나요? 여기서? 야, 여기도 일종의 삼거리니까 멈췄다 가야 될까요? 애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애가 슈욱 빨라요. 저발 들면요 빨라요. 차대 어린이 사고니까 차가 책임져야 될까요? 일종의 T자형 교차로 마찬가지 아니냐? 안 보이면은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거 몰라? 서행 엔드. 여기서 자 들어가서 이 통로. 여기서 옆에서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일시정지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블박사한테 잘못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가 어린이 치료비는 대줘야 된다. 저 어린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저거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한 100만 원에서 그렇게 합의하려고 그러겠죠. 뭐 싸게 하면 한 70만 원. 그래서 보험사는 일찍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 사고도 치료비와 보상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 100% 잘못이니까 자동차 책임 없다가 96%입니다. 제가 어린이가 얼만큼 다쳤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아이는 찰과상도 아닌 살짝 부딪힌 정도입니다. 손에 차량이 먼지 묻은 정도, 옷에도 그냥 차량에 있는 먼지 묻은 정도. 처음엔 팔뚝이 좀 아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매트매시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치료비와 소정의 대인 보상. 이게 바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죠. 피해자 과실이 많으면은 내한테 잘못 10%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치료비 해주고 더 이상 줄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아유, 얼마 줄게. 100만 원 줄게요. 그러려고 그럽니다. 근데 향후 치료비 쪽으로 한 7, 80만 원 주는데 병원은 안 가요. 대체로.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퍼주는 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랬어요. 대인 담당자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네요. 아이 쪽에서는 경찰에 접수하겠대요. 대인 처리하면 보험 할증 붙고요. 사고 이력이 3년 동안 남아서 불이익이 많아요. 제 잘못이 없는데 왜 보험 처리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거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은 범칙금 없어요. 벌점도 없어요. 신고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는 못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 측에 소송 걸죠. 소송 걸면은 소송에서 못 주겠다고 버티라, 버텨 싸우라고 그러세요. 그럼 아이 측에서 그동안 치료비 얼마 들었다? 그 청구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따져보자. 100대 0이면 한 푼도 없고요. 불법자한테 10% 잘못이 있다 그러면,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그러면, 치료비에 대해서 1, 20%, 치료비 병원에 두번 갔다. 한 5만 원 나왔겠죠? 5만 원이면은
만 원이나 2만 원. 그리고 위자료. 뭐 위자료 한 20만 원 줄까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게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될까요? 그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소송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보험사들도요, 무조건 대고 퍼주지 말고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운전자 그러시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억지로 여기서 혹시 주차장에도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잠깐 섰다가 가야지요. 여기서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요, 통로는 일정의 T자형이잖아요. 여기도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 킥보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써야죠. 멈췄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멈췄어도. 그래도 빨리 보고 멈추시는데 와서 부딪혔어요. 버텨보세요. 우리 보험사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법원에서 저건 운전 잘못 없다고 그럴 판사,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애들을 저렇게 위험한 데 방치한 부모가 책임져야죠. 법원에서 한 20%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럼 책임지세요. 그때 보험사 그때 해도 돼요. 미리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보험사에 마구 퍼주는 거. 자꾸 그래버려 사니까 무조건 대고 자동차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런 사고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 라고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